Wingardium Leviosa.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얼마 전에 쇼핑을 하고 왔던 아워글래스의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서 특히나 섀도우가 너무나 아름다웠었는데요. 이 섀도우의 발색 함께 해보면서 우리 함께 감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요, 바로 이 글리터 아이섀도우입니다. 제가 이 발색을 보자마자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아이섀도우인데요. 현재 국내에는 네 가지 컬러밖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해요. 원래 다섯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 아이섀도우인데 한 가지는 아직 통관을 거치지 못해서 속상하게도 아직은 국내에 없다고 하네요. 제품을 꺼내보면요, 이렇게 뭔가 팟 형태로 생긴 아이섀도우인데요. 이렇게 팟 형태로 생긴 아이섀도우는요, 약간 프레스드 글리터 아니면은 뭐 크림 타입의 아이섀도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근데 얘가 글리터로만 이루어진 아이섀도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게요, 보통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러분 이런 형태의 케이스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뭐 A사의 뭐 제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H사 뭐 등등등 많은 비슷한 모양을 가진 아이섀도우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 녀석도 동일한 제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뚜껑을 열어보면요, 안쪽에 뭔가 있어요. 이게 아마 이 안쪽에 있는 섀도우가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잘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여기저기 이렇게 굴러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호 필름 같은 느낌의 녀석인데요. 이 녀석을 이렇게 잡아서 열어주면요, 안쪽에 황홀한 느낌의 글리터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매장에 있는 언니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발색을 해주셨었는데요. 저는 지금 손톱이 길어서 이렇게 발색을 못하고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손등에 이렇게 발색을 해보면요, 와, 너무 멋있죠? 이 펄감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엔 다 사버렸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펄감을 자랑하는 아이섀도우인데요. 이 글리터들이요, 굉장히 투명하고 맑게 발색이 되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인 아이섀도우이고요. 이 아이섀도우는요, 광피그먼트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들어있어서요, 빛을 흡수해서 반사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발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맑고 투명한 느낌의 반짝거리는 발색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약간 어두운 곳에 가면 오히려 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정말 별과 달과 같은 느낌의 글리터예요. 너무 아름답죠? 일단은 한 가지 컬러만 발색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팔에다가 네 가지 컬러를 모두 발색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쪽부터 스모크, 아우라, 블레이즈, 리플렉트라는 컬러인데요. 요 네 가지 컬러 말고 또 한 가지 컬러에 포일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그 컬러는 완전 노란빛을 띠는 골드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글리터인데요. 혹시 나중에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녀석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녀석부터 펴발라 보도록 할까요? 크, 너무 아름답다. 짠! 이렇게 네 가지 컬러를 모두 펴발라 보았습니다. 이 반짝거림이 정말 황홀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위쪽에서 살짝 이렇게 옅게 펴발라 보면요, 또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요. 굉장히 맑고 투명한 느낌의 발색도 있지만요, 진하게 발색을 하면 본연의 컬러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두 가지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글리터 섀도우입니다. 굉장히 색감이 예쁜데요, 저는 이 컬러가 정말 마음에 들었었어요. 약간 스모키한 느낌을 잘 아름답게 투명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일 것 같아서 이 녀석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정말 이렇게만 봐도 그 스모키 메이크업에 약간 투명한 느낌으로 빛낼 수 있는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름도 스모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아우라라는 이름을 가진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제가 지금 눈두덩에 바르고 있는 컬러이거든요. 약간 핑키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채로운 펄감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녀석입니다. 옅게 발랐을 때는 굉장히 투명하고 맑고 청초한 그런 느낌이 드는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짙게 바르면 약간 홀을 잡은 듯한 느낌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녀석이었어요. 세 번째로 블레이즈라는 이름을 가진 컬러는요, 약간 그 단풍나무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뭔가 브론징 컬러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톡 튀고
또 약간 건강한 느낌의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요. 옅게 발랐을 때는요, 좀 따뜻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가을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브론징 느낌도 살짝 있어서 여름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컬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 녀석은요, 리플렉트라는 이름을 가진 컬러인데요. 약간 샴페인빛을 띈 것 같기도 하면서 투명한 발색이면서도 좀 뭐랄까 깔끔한 느낌이 드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리고 모든 스킨톤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컬러들 중에서 내가 과연 뭘 사야 될까? 근데 나는 좀 색감이 있는 거 약간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컬러가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컬러를 구매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색감과 펄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발림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발림이 중요한 만큼 지속력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메이크업 해놓고 한 3, 4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예쁘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에 굉장히 착 밀착되면서 발리기 때문에 그 좋은 밀착감으로 지속력까지 잡은 것 같아요. 얘가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들면서도 이렇게 피부에 싹 스미는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르고 나면 그런 크랙 같은 것도 잘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글리터 아이섀도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구매하고 나서 며칠 동안 좀 이래저래 열심히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다른 컬러의 아이섀도우 위에다가 얹으면 굉장히 맑고 투명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컬러감이 세게 발색을 하면 본연의 컬러감을 빡 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이 섀도우 하나만으로도 메이크업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아이라이너. 이 아이라이너가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지금 상자에 보면 1.5mm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라이너도 제가 열심히 사용을 해봤는데요. 정말 그 발림이 너무나도 부드럽고요. 그리고 굉장히 얇음에도 불구하고 잘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엣지를 잡을 수 있었고 또한 지속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속력이 좋다는 얘기가 제 기준에서 얘기를 하자면 좀 번짐이 없는 그런 아이라이너를 지속력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번짐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정말 오래가요. 그리고 발림이 너무 부드러워요. 픽스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래서 감동을 잘 샀다. 잘 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 제품은요, 하나를 살 때보다 블랙 컬러가 세 가지 패키지로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집에 아이라이너가 많으니까 그냥 컬러별로 하나씩 사야겠다 이러고 이 두 가지 컬러를 사왔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되게 잘 쓸 것 같은데 내가 왜 그걸 안 샀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도 이게 좀 궁금하시죠? 제가 빠르게 가볍게 발색만 살짝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1.5mm라고 써있죠? 얘네는 이름이 조금 독특한 것 같았어요. 이 브라운 컬러와 블랙 컬러 두 가지를 샀는데요. 브라운 컬러는 브론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블랙 컬러는요, 옵시디언이었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이 아니라 옵시디언? 이 옵시디언은 무슨 컬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꺼내보니까 블랙이더라고요. 두 가지 아이라이너를 꺼내보면요, 1.5mm라는 게 적혀져 있는 게 당연할 것처럼 굉장히 얇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조차도 너무나도 스키니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옆쪽에 띠로 어떤 컬러가 있는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뚜껑을 열어서 보면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얇은 아이라이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굉장히 얇죠. 이렇게 얇은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또한 발림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발림이 되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라이너여서요.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론즈 컬러가 그 매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옅은 느낌이어서 이걸 자주 사용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이 녀석도 굉장히 자주 사용할 것 같은 컬러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잘 샀다. 하지만 내가 그 왜 세 개 세트를 사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아직도 하고 있죠. 참, 그리고 이 아이라이너는요, 이렇게 푹푹푹푹 돌려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내가 쓸 만큼만 도로록 하고 돌려가지고 쓰는 다이얼 형태의 아이라이너입니다. 너무 얇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쓰면은 금방 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방 닳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도요, 교장 언니가 얘를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 그냥 이렇게 두루룩 두루룩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사실 이 아워글래스라는 브랜드는요, 제가 유튜브를 이것저것 많이 보다가 어머? 이분 하이라이터 쓰시는데 너무 예쁘네? 그리고 세포라를 막 뒤적거리다가 어머? 너무 예쁘네? 이래가지고 하이라이터를 먼저 구매했던 그런 브랜드인데요. 그렇게 하이라이터로 처음 알게 된 브랜드라서 아, 이 브랜드는 하이라이터가 정말 예쁘구나라는 인식만 있었지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 매장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정말 완벽한 비건 브랜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굉장하네. 난 아워글래스가 그런 브랜드인지 몰랐어 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워글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라이터 뿐만 아니라 프라이머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원래는 프라이머가 스테디셀러인 만큼 굉장히 프라이머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 매장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원래 좀 직원분들은 다 우리 제품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한 반 정도밖에 안 믿어요, 사실. 근데 이 프라이머는 발라도 밀리지 않고 때처럼 나오지 않아요, 들뜨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에이 설마요 이러면서 이렇게 손등에 덜어주신 거를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한 4번, 5번 레이어링을 했는데도 밀리지 않는 거예요. 원래 프라이머가 그 정도 바르면 밀리거든요. 스킨케어도요, 그렇게 많이 바르면 굉장히 때처럼 밀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프라이머는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이런 프라이머가 다 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흥분을 했었는데 너무 흥분을 하니까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프라이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 아니어서 좀 고려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사러 갈 것 같아요. 프라이머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속력을 정말 짱짱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프라이머였는데요. 정말 그 피부결을 예쁘게 표현해주고 메이크업을 잘 잡아주면서 오랜 시간 지속해주고 그 프라이머를 써도 모공이 끼거나 이렇게 잔주름이 많이 이렇게 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은 아니고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매장에 들러서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매장은요, 듣기로는 국내 1호 매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6월쯤에 그 매장을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워글래스의 다른 제품들이 이제 하나씩 더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장을 눈앞에서 직접 본 게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다 구매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제가 정말 아름답고 쓸만한 그런 녀석들로만 구매를 해왔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네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녀석은요, 아워글라스 컴패션 울트라 슬림 하이 인텐시티 립스틱이라고 합니다. 컴패션 울트라 슬림 하이 인텐시티 립스틱. 얘는 다른 것보다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케이스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야 돼요. 진짜 너무 예뻐요. 보실래요? 뭐 립스틱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면 이게 립스틱입니다. 굉장히 요술봉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산 녀석은요, I can live without 이라는 컬러인데요. 굉장히 예뻐요. 얘가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펼치면 약간 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매력을 뿜어내는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컬러 말고도 좀 생기있고 귀여운 컬러도 있고요. 그리고 누디한 톤의 컬러감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딥한 느낌의 컬러들도 있었는데요. 다채로운 컬러감에 립스틱인데 발림이 너무나 촉촉하고요. 입술이 쫀쫀하게 둘러붙어가지고 잘 지워지지 않아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촉촉한 립스틱인데 입술에 착 달라붙고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은데 발라보면서 반했고요. 그리고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반했고 이 풀립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립을 해도 무슨 룩을 해도 다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반했습니다. 그래서 립스틱은요, 저는 립스틱을 진짜 자주 잘 안 바르는데요. 아워글래스의 제품은 좀 이렇게 많이 발라보고 많이 이렇게 시도해보면서 앞으로 조금씩 모아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자, 이렇게 오늘 아워글래스에서 구매해온 제품들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너무나 펄감이 아름다워서 샀고 너무나 그 발림이 부드럽고 좋아서 샀고 그리고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밀착감이 너무 좋아서 샀던 그런 제품들이라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추천을 안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정말 화장품은
그냥 사랑인 것 같아요. 세상 모든 화장품들이 안 좋은 게 하나 없고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하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화장품에 또 푹 빠져 살면서 다른 또 좋은 화장품, 예쁜 화장품, 발랐을 때 그냥 반해버릴 것 같은 화장품이 있으면 또 이렇게 야금야금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리뷰를 가장한 하울 같은 수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었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 예쁘다.